자, 시청자님들, 그 꿀피집 어르신댁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요 안에 요 아유 나뭇잎에 뭐에 제가 알기로는 물은 참 맛있고 좋은 물이에요. 커피 끓여 먹어도 맛있고, 좋은 물인데, 어르신께서 94세 장수하시는 거 보면은 물은 좋은 물이 아마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깔끔하게 좀 청소를 해드려야 되는 건 맞거든요. 자, 이게 저, 아유, 물은 막네. 맑은데, 이거 보세요, 여기. 나뭇잎. 덜덜. 이끼도 있어, 이끼. 이끼 같은 거, 나뭇잎, 뭐. 자, 이 우물에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두 통을 먼저 좀 떠놓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여기. 요렇게 물이 요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의 물이 이렇게 많이 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이 안 차고 계속. 아이고, 내가 뭐, 1리터입니까? 자, 여러분, 저 제가 물 맛을 물맛은, 한번 나도 먹어볼게요. 물맛은, 물맛은 참 좋아. 일단 물을 좀 뜨고. 어우, 물맛, 뜨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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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 자연에서 제일 맛있는 물입니다, 이거. 이 아저씨도 많이 너그러그래졌어, 이제 벌써. 따봉! 많이 늙었어. 유튜브 강의입니까? 와, 따봉! 이제는 뭐. 우리 형님 물맛. 아, 우리 형님은 물안 먹고 어떻게. 아, 물다 드실 것 같아. 와, 완전히, 형님, 완전 저거요. 도끼. 진짜. 멧돼지다, 멧돼지. 옥녀 있어, 옥녀 나오라 그래, 옥녀. 옥녀는 멧돼지. 여기 있다. 멧돼지. 옥녀요! 빨리 멧돼지야. 와라. 대근이 급하다. 물 먹는 것도 멧돼지야. 아, 물맛은 참. 물 좀. 우연히 애인이 대근이구나. 끝내줘. 물좀 잡숴봐. 물 잡사. 이제 이거를. 잡사. 잡사봐. 쇼츠 찍고 계시네. 잡사봐. 아니, 아니, 다시 한번 잡숴봐. 쇼츠 눈이, 찍고. 눈이 아, 잠깐. 물 먹는. 아, 눈이 일로 가. 아니, 아니, 샘 아, 또 보이는 데가. 여기 있었다. 거기서 쇼츠, 쇼츠 이쪽을 하나. 보면서 물을 좀 잠깐만, 쇼츠 하나. 야, 우리 팀들 오니까, 유튜브 오니까, 이거, 저, 연출을 잘해줘서 좋다. 자, 물 마시는 거. 자, 감차 한번. 큐. 아, 우리 영월 촌사람, 떠미랑님께서 지금, 우리 골피집 어르신. 어떠시니까요? 근데 물맛이 어떻습니까? 달아요. 달아요? 물맛이 달아요? 달콤해. 오, 눈이, 오, 굉장히, 센터에 앉은 여인이 이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세상에 아니, 태어나서 이렇게 달콤하고 사실 맛있는 저, 물 처음 아니, 왜 이렇게 저, 아니, 완전 아가씨 같습니다. 먹어봤네. 예, 그건 오바다. 아니, 진짜 아, 봐봐요, 오바야. 형님. 사진에 아가씨처럼 나온다고, 지금 아가씨가 산에서 물 먹는 것처럼 나온다고요. 와, 세상에, 이거. 아, 이게 다 지금 들어가니까 오바라고 해야지. 그러면 좋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 맛이 산삼맛 같아. 오, 산삼 산삼 떨어집니다. 산삼. 아니 진짜 물맛이 좋아요. 농이 아니고.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자. 터지겠다. 자, 이제 정상 영상을 찍으세요, 너희. 쇼츠 두 개인가 찍었어. 자, 잡숴봐. 이걸로 시작할게. 자. 아이고. 물맛 죽인다. 물맛이 튀긴답니다, 여러분. 완전히 산삼물 같아. 산삼 씹는 물. 아, 물은 다들 좋다 그래, 이 맛이. 아, 물맛이. 물이 정화가 됐잖아요. 물맛이 다 좋다 그래. 계곡을 지나, 나무 밑을 지나, 이게 나무하고 돌이 필터 역할을 한것 같아요. 오, 상상치도 못했던 지금 음행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아, 진짜. 그렇지. 물 맛있어요. 자연이 정화를 하는 네, 건데. 자연 정화가 제일 좋은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정수기거든요. 그리고 어르신 요거 나무 받쳐놓은 거 보세요. 그건 내가 받쳐놨걸라고. 이게 그래요? 썩어가지고, 이게 썩어서. 어머. 제가 이걸 저 어디서 주워와서 새로 했어요. 썩어 그래요? 내려앉았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해줄 알았는데. 이거 잘해놓으셨네. 내려앉을까봐. 이거 안 했으면. 돌, 아니, 그돌 있잖아요. 돌이 막 쳐지잖아, 돌이. 이 넓적한 돌이 이거를 막아버릴 것 같은데요? 돌이 내려앉으려고 그래서. 형님 했다고. 당연히 하셨어요? 진짜 형님 했다고요? 아, 형님이 돌을, 아니, 나무. 나무를 그러니까 나무 받쳤다고? 오, 배워놨잖아, 이거. 나무가 완전히 썩었잖아요, 이거.
이거 해놓으셨구나. 이쪽을 또 썩어 가는데? 그거는 근데 만져봐야 단단해, 생각보다. 이게 무슨 나 박달나무? 예, 단단해, 썩은 것 같아도. 아, 이거 단단하구나. 하나씩 봐. 여기 이 좋은 약수물을, 잔삼 썩은 물을 한 바가지 썩어. 드실래요? 나 많이 먹었어, 배 터질라고. 아이고, 우리 커비님이 하시니까 그림 나오네. 딴 사람 찍어주면 이렇게 다르다니까. 어디 갔어? 앞에 갔죠. 등고도 우물 가는 어여쁜 아줌마가. 자, 여러분, 옛날에 그런 노래 있습니다. 우리 커미랑님도 한 40년 전만 해도 40년 전 한, 그런 청춘 시절이 있었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40대로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진짜 그림이 너무 좋다. 저 여기 할아버지하고 살고 싶은데. 아, 살아요. 아주 살림 차례. 아니, 너무 좋아. 아, 요런 분위기가. 산 좋고 물 좋죠. 그래요. 근데 아니, 문제는 저기, 아니 근데 저기 이 산속에서 여기 저 뭐 하시는 겁니까? 어, 지금 샘물을 푸고 있잖아요. 샘물을 푸고 있어요? 산산물. 그 물이 납니까? 산산물이? 네. 어, 대박. 누님 그래 산산물을 먹어서 아니 40대처럼 보이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우십니까? 혹시 아, 나이가 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는데 여 작업하지 마십시오. 우리 보시는 분들 예, 아주 생각보다 예, 젊어 보이셨지 함부로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 진짜 물맛이 보통 분이 아니지. 아 진짜 거미랑님은 만만하게 봤다가 커피 그냥 그, 누나 이거 셔츠 죽여줬다. 내가 끝내준다. 셔츠 찍은 거 끝내준다. 아 물맛이 달콤. 진짜 달아요. 뻥이 아니야. 자 우리 저 우리 영월 이쁜 거미랑 여사님 저것도 물통 빨리 터드세요. 아, 지금 거. 계속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열어주세요. 아, 제가 해드릴게요. 아주 그림이 좋죠. 자, 따스한 봄바람이 지나가는 자연인. 그건 누구보다도 자연인 불빛이 버릇이 햄터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저 소개해드리겠는데 저는 한백산 도깨비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월 거미랑님께서 지금 물을 뜨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물 너무 많았다. 제가 넘친다. 대신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칩니다. 자, 저는 카메라를 세워놓고 우리 거미랑 여사님께서 물을 지금 뜨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이렇게 카메라맨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 완성됐고 자, 뭐 이제 아 이거 드는 것도 우리 형님이 또 개고생을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또 우리 또 저 신천 마당수님이 어우 또 이 장화도 닦아주는 센스 우리 누님 장화도 닦아준 것입니다.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보다시피 한번 봐드릴까요? 오다가 저 물질 닦았는데 고베이 나갔습니다. 농담 아니고 경사 났네. 경사 났어. 고베이 나갔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참 유튜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거 멀고 험난한 아니 진짜 이거 길입니다. 아. 멀고 고달픈 유튜버의 길은 아무나 못합니다. 보기에는 재밌어 보이긴 해요. 아이고 절대 아무나 못합니다. 까만 거. 자, 굴핏집 어르신 센터에는 이야기도 많고 옛날에 뭐 요 근처에 살던 처녀총각이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 뭐 어르신 직접 얘기했어요. 아, 웃어서 물어보고. 사연이 많았다, 이거. 아, 같은 형이 재밌어. 혼자야, 우리 서울로 토끼가 이래가지고 갔답니다. 옛날에. 옛날에 못 찍히고. 그치. 눈이 맞아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아, 있죠. 처녀총각이 뭐 눈 맞아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뭐. 외국도 갔어요.
우리 진짜 물맛 좋다. 그럼 물맛 좋지. 기가 막히지. 자연이 에,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 실록의 계절에 에, 외롭고 쓸쓸한 굴빛이 이거 덮겠어? 아우 저 따가우면 따다다다다 탔어 이거 왜? 난 찍었어 괜찮아. 아 이제 저 청소할 때 찍을라. 청소할 때? 아, 누님 이제 그림이 좋으니까 내가 하는 거 찍어도 돼. 이거 한 3분만 더 찍고 10분짜리 또 나오거든. 10분짜리.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하는 거 찍어. 아, 카메라 좀 옮기고. 이거는 그림이 참 좋아. 진짜. 3파에 이거 괜찮아. 근데 눈이 또 화면이 커져. 커지더라. 커져. 왜 안 찍어? 안 찍어야지. 찍어. 연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어이씨! 아, 이거 힘 쓰는 건 도깨비입니다, 여러분. 예? 네? 여기. 다행히, 요즘에 해들이 뗄감은 넉넉하게 아직 있어가지고. 뗄감이 그래도. 지금은, 일단 물부터 그래도 좀 청소를 좀 해드리자. 이렇게 돼가지고. 맞아, 이게 시급하다. 저는 오늘 사실은 일이 하기 싫어서 올라왔어요, 일이 하기 싫어서. 택시 해봐야 무슨 도움이 돼야지. 일하실 때 노는 거야. 저는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침에 일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좋은 일 한다고 후원금 보내주신 우리 저 경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진심입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오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저 팍팍 그런 분을 많이 모셔야 돼요. 아, 깜짝 놀랐어요. 저 오다가 오늘. 그럼 오늘 쉬셔도 되네. 그럼. 나는 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농담이 아니고 시청자님들이 진심인지 아니라를 잘 봅니다. 사실은 네. 자세히 봐요. 맞아요. 티만 내는지. 자, 여러분, 요거를 오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이 물을 다 퍼낸다는 게 이게 사실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빨아당겨서. 아니 일부는 퍼내고. 퍼내고 나 바닥에 남은 거. 그림 나오게 하려고. 델란지 근데 안 해봤어요 지금. 어떻게 또 연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기대가 됩니다. 퍼내고 밑바닥에 깨끗이 할 때. 생태 청소를 어떻게 하시려나. 하여튼 청소를 작년에 해보니까 한 반나절 퍼내야 돼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보세요. 일단 이게 한참 퍼내는 거야. 한국이 또 이렇게 청소도 좀 이렇게 하면서 그래. 물티에 발라. 그냥 버리는 핸드폰 물 들어갈라. 풀고 있을게. 아이고 나뭇잎이 뭐야 이게 이거. 아이고 얼굴. 어떻게 뭐 더러워. 찌꺼기가 많이 나오네. 그래도 자연이라 괜찮습니다. 아 그래도 보기에 할아버지 맑은 물을 드셔야 되니까. 아 그렇지. 입에 청소도 있어. 아이고. 아, 얼마나. 저 옆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하면, 은근히, 자기 지장 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내 카메라를 은근히 돌리는데, 누님이. 응? 그건 아닌데. 자, 청소. 저 호상으로 과연 어떻게 청소하시려면 저도 궁금한데. 아니, 꺼내려면 이게. 아이고. 이게 금방 빠져요, 생각보다. 자, 여러분. 저런도. 우리 도깨비님, 저런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돌도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뭐 내가 1, 2단이라야지 이런 거. 아 참 아이디어가 좋으셔, 그죠? 진짜 아이디어 좋아. 아 옛날에 써먹던. 뭐 안 좋은 말로 치면 참 잔머리. 은대봉에서 다 하시던. 잔머리가 왕. 잔머리 귀재지. 잔머리 귀재.
잔머리라기보다 꽤가 많은 거지. 꽤가 많아. 머리가 좋으신 거야. 진짜 꽤가 많아. 역시. 예. 말 한마디로 따뜻하고. 예. 역시. 잔머리는 약간 좀 이상하지 아, 않나? 이래 가지고 처박습니다 이렇게 일단. 아 처박어. 돌을 달아서. 아하. 이래가 이중으로 뺀다는 얘기예요. 어허. 어떻게? 저 영월 이쁜 여사님 지금 10분 넘었죠? 아니요. 뭐이? 9분 47초. 그래? 자 이제 빱니다. 예. 빨 빨라. 형님 빨리 가세요. 큰일 나. 형님 저 빨면요 저 곤란해. 아유 서서. 아유 형님 빨리 가세요. 뭘 빨아? 아 좀 그만 웃게. 그만 빠지 마세요. 빨아. 처녀들 그 빨아주면 큰일 납니다. 물 나올까? 당연히 나오다 마다. 오 나오네. 오 진짜. 빠니까 나오네. 빠니까 나와요? 빠는 거 말을 이상하게 오해할 만한 말이 그런 생각하는 머리가 잘못된 거예요. 아, 하긴 살이 건전하게 생각해야 돼. 그럼 빠는 것도 잘 빠네. 자 이러면서 한쪽으로 퍼내고. 아 퍼내고. 이걸 썸네일을 찍어서 해요. 썸네일을 가수와. 사진을 찍어야지. 아니 가수봐 이게 진짜 빠지나 보자. 야, 아 썸네일은 아, 빠지죠. 신기하다. 금방 빠져요 이게. 와 대박. 야, 아, 썸네일. 하루 종일 걸릴 텐데. 아, 이렇게 해서 걸리면 좀 찍고. 썸네일, 이래 찍어요. 좋죠? 쇼트 썸네일. 빠지고 있어, 봐. 야, 신발 빠지고 있어. 신기하네. 야, 형님 완전 뭐 기계네. 와, 역시 대부님들하고. 와, 대박. 야, 아, 그니까 썸네일 맞아. 빠지네? 썸네일은, 썸네일 이게 이 사진을 자꾸 누르면 돼. 사진 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되고, 그 영상 찍으면서 영상을 날리더라도 내 말은 이렇게 영상을 일단 털어가지고요. 이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밑에 이걸 눌러주면 썸네일이지,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거. 영상을 찍다 영상 말고. 찍으면서. 아니, 누나, 썸네일은 내가 알려줄겠다. 알았어, 내려가서 알았어. 영상에서 썸네일 치워. 지난 겨울에 눈이 얼마나 와가지고 지금, 아유, 왜 잘 빠지네. 신기하네. 이것도 다 그림 나오게 해주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열심히 찍으세요. 네. 뭐 새총을 뭐 또 새총을 만든 새총을 만다 꼽으네. 야 진짜 이거 아니 물을 딱 받쳐놓은 거 호수를 받치는 고정 새총. 근데 그거 어디 가서 금방 꺾어 갖고 돌을 받쳐야지 고정을 시켜야지 서 있지. 아니 형님 굴빛이 형님 후계자가 그 오줌 싸는 거야. 그 아니 김장군님으로 정했다며. 굴빛 싼다. 병강새 와, 오줌 싸는 거다. 병강새 세다. 어, 형, 쎄다, 물. 형, 오줌 저게, 형이 쎄다, 쎄. 아이고, 차가워라. 자, 물 청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뭐 있어요? 와, 장난 아니다. 뭐야? 야, 어머나. 이걸 뭐라 그러지, 형님? 물청태. 청태. 청태. 물 근데 이거는 사람 건 아니야. 얘가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건져내서. 이거는 물이 나쁜 데서 또 안 살아요, 이게. 예, 깨끗해. 필터 역할. 근데 올해는 다행히 도롱뇽이고 뭐고 싹 나갔네. 한 번은 갈아줘야지. 다 나갔어요, 청소해야 돼. 이래 깔끔하게 해가지고 한쪽 이제 펀단 말이지. 안 돼. 네. 제가 다음에 올라올 때 부대장님한테 이거 샘플 청소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아유, 시간이 없었어. 내가 미안해서 얘기를 못하겠어. 내가 작년에 한번 커봤는데요.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래 안 걸리는데 펀이 반나절 퍼야 된다니까 이거로. 그냥 바가지로 퍼내면서 깨끈가 봐요. 계속 봐 이런 금방 타잖아요. 이게 두 개가 막 아니, 우리 양쪽에서 물 받아서 먹어도 되겠대. 양쪽에서 막 퍼내는 셈이 되는 거야 이게. 다 금방 둘 돌잖아요. 봐. 아이디어 좋아. 그래서 저 물을 받아놓고 아 물 받아놨지 아까. 아이고 미리 받아놨어. 내가 그래 가지고 미리 여기다 미리 드실 물. 어 오늘 이제 정수기 힐타 가르네요. 그렇죠. 네. 정수기 점검하는 날입니다. 자연 정수기. 저기 뭐야? 웅진 코일. 웅진 코디가 왔어. 코디. 네. 웅진 코디가. 코디가 유일하게 오늘은 특별히 멋진 산 속에 자 멋진 아, 요거, 사나이가 왔습니다. 요거 오늘 괜찮다, 산 속에 저 코디가 왔습니다. 정수기 코디. 도깨비 코디님이 오늘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아, 그럼 우리 거미랑님은 올라오시면요. 네. 무조건 찍어대야 돼요. 무조건. 아, 그래요? 그냥 잘라내고 하더라도 많이 찍어놔야 활용을 하고 심지어는 쇼트로도 활용하잖아요. 맞아. 내가 볼 때는 거미랑님이 이 고생해가지고 와가지고 잘 안 찍어. 딴짓 한다 이거. 딴짓이 아니고 저는 어르신 때문에 온 거지. 아이고 그것도 사실 영상도 찍으려고 온 거지 뭘 그러시나. 아, 그래, 뭐. 지난번에 저를 왔을 때는 많이 찍었어 그래도. 나는 영상 찍으러 옵니다 솔직히.
아니야,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좀 너무 많이 안 좋으셔갖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많이 찍었어요. 아.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이제 근데 우물이 많이, 물이 꽤 많은가 봐요. 아이고. 호수를 옆에 같이 대고. 그럼 두 개로. 지금 양쪽으로. 아유, 이게 청소 안 하고 되겠는가, 이거. 양쪽으로. 어디 봐. 아우. 이물을 드셨네. 아유, 우리 구독자도 좋겠다. 아유, 아니, 그 반 이상 빠졌다. 어우, 양쪽에서 터내니까. 아, 이렇게 호수로 고정시켜. 아, 나뭇잎에 뭐예요? 세척세로. 세상에 30분도 안 걸렸다. 고정시켜놓고. 나뭇잎에 뭐 30분도 안 걸리겠다, 그죠? 어? 30분도 안 걸리겠어. 이걸 작년에 퍼보니까 반나절 펐다, 이거. 아, 혼자서? 응. 요령이 생겼어, 이제. 요령이 생겼어, 이제. 아, 역시도 깨보면서. 근데 내가 어제 생각하다가. 밤새 거리었겠지. 아, 이거 호수를 하나 가져가서. 이렇게 해야지 빠르겠다 싶어. 이것도 깨비님은 금대봉 방식이지. 아, 그 맞지, 맞지. 맞아. 금대봉의 사나이. 금대봉의 코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금대봉의 코디가 지금 불빛이 어르신 지금 센터를 깨끗하게 지금 생각보다 물의 있습니다. 양이 많아요, 이게. 물이, 네, 물이 네. 겉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데. 아, 나뭇잎이 끝에 걸렸나 보다. 나뭇잎이 끝에 걸렸나 보다. 나왔다. 나뭇잎이 걸리니까 물이. 그것도 신기한 장면이었어요. 나오다가 멈췄어. 야, 그 찌꺼기가 또 나오긴 나오네. 나뭇잎 걸려가지고. 아하. 나온다, 야, 나온다. 찌꺼기 나온다. 찌꺼기 아, 희한한 장면이네. 희한한 장면. 하여튼 형님하고 오면은 진짜 컨텐츠 좋아. 컨텐츠 좋아. 아우, 힘드시면 제가 좀 칠까요? 아이. 내 컨텐츠를 왜 뺏으러 하십니까? 맞아요. 저를 지금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뉴스죠, 그죠? 타고난 뉴스를 하니까. 아니, 못 따라. 내가 해야 도깨비 착하다. 역시, 역시 도깨비밖에 아, 없다. 뗄감이며. 아. 우물기끼며 참 명배우야. 그래, 명배우. 빠죽이다고. 그거 다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응? 땀을 흘려야 돼요. 인정합니다. 인정. 이거 다 보내면 장화도 좀 닦아주세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그 두 분 이 양반까지 세 분이 세 사람이 왔는데요. 양반이래. 먹을 거 먹을 거 뭐 어리가 오늘 엄청 많아요. 근데 도깨비네. 도깨비님이 자기 자신 보고 이 양반 니이래. 재밌다. 아, 근데 형님, 저 부탁드리는데, 형님. 그, 우리 저, 대형 유튜버 형님. 어. 그, 저, 물 풀면서 기왕이면 저 노래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노래 한 곡 좀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좀 부탁. 사랑님이 야속하더라. 쎄, 쎄. 난리 났네. 신이 무정하더라. 난리 났네, 난리 났네. 잡지도 못하고 나오고요. 바가지, 바가지 들을 수가 없더라. 아, 예. 굴빛집 할아버지 아, 때문에. 아, 쎄! 아. 완전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일도, 흥이, 일도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흥이 많으셔. 일도 아주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생기면 꺼리가 많아요. 어,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 한이 담긴. 아, 근데 노래 끝에 진짜 속이 시원하네. 이거 해야 돼. 어, 아, 진짜 청소해야 돼. 우리 짠채들 어쩔 수 없다. 그럼 저 생각을 못 했는데. 내가 도깨병님 진짜 저 데리고 오기 잘했죠? 어떻게 어, 생각을... 기가 나타내는 것처럼 이야기해. 어이구 참. 그게 아니, 아니요? 제가 무조건 끌고 왔지. 어떻게 된 거야? 형님 무조건, 형님 무조건 와야 된다. 근데 안 오면 우리는 비실비실해서. 사실은 저 희코님 얘기는 있었어요. 비실비실해. 같이 어. 올라가셔서 좀 도와드리고 옵시다 뭐 이런 그치. 식으로. 근데 내가 비실이 비가 뜨면... 올라나 안 올래나 이러다가 딱 보니까 날씨가 좋아. 비는 안 와. 어제 내가 여기저기 전화하니까 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내가 나를 잘 덮잖아요 원래. 귀신이지. 저 시폼 귀신이에요. 시폼 귀신. 날씨 예보를 미리 보시지요. 아유, 훌륭한 그림이 또 하나 딱 여기 있으시면.